지난 한 달간 러스트 랭귀지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봤더랬어요. 그래서 강의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강의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 자바스크립트 수업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었고, 타입스크립트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뭐 됐었나요? 루아도 다루고 하스켈도 다루고 그리고 파이썬도 다루었어요. 이게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러스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언어를 또 수업을 진행을 해요. 왜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부터 강의는 우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자바스크립트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위얼드라고 표현하죠. 괴상하죠. 한마디로 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괴상한 언어.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한마디로 단정하는 용어예요.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잘 다루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아주 엘레건트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99.9%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얼드한 언어이고 대충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웹 디벨로퍼 정도로 이용을 한다라면은 자바스크립트와 어떤 노드.js 플랫폼이잖아요. 노드.js를 합쳐서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웹사이트 디벨롭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벨롭. 웹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노드.js를 이용해서 서버사이드 프로그래밍까지 하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언어 자체의 단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늦다는 슬로우죠. 느립니다. 뭐 C나 이런 거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얼드합니다. 굉장히 상식에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논리 구조가 부서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노드.js를 만든 친구 리안달이죠. 노드.js를 만드는 리안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디자인상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더노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더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러스트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러스트 플랫폼. 그 러스트 플랫폼에다가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스킨을 씌우는 거예요. 어쨌거나 리안달마저도 러스트로 돌아섰다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러스트의 토키오라고 하는 게좀 이따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키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매우 훌륭한 언어이고 웹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웹의 표준 언어이고 그리고 노드.js는 이미 수십만 개의 어떤 모듈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생태계입니다만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물론 다른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지난 몇 년간 다뤄본 경험은 위얼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그냥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부적합하다. Not for 로보틱스라든가 혹은 AI, 머신러닝이라든가 머신러닝 모듈도 있어요. 그런데 말도 못하게 느립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쓸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굉장히 폭넓은 사용처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에다 어떤 스킨을 씌우는 거죠. 여기 일종의 어떤 정형화된 폼, 규칙, 룰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본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나쁜 모든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모든 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룰, 규칙을 통해서 일종의 이걸 나쁜 점들을 약간 숨긴 형태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은 결국은 자바스크립트의 나쁜 점들, 위얼드한 점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깊이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사용할 때, 웹 디벨로먼트로 사용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면 로보틱스 컨트롤이라든가 혹은 머신러닝이라든가 혹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네트워킹이라든가 혹은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 파이썬도 우리가 수업을 올려놨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름답고 정갈하고 잘 정리된 언어입니다만은 역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임페리티브 방식이라서 지금의 어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어떤 유행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쓸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느리잖아요. 일단 느리고 슬로. 그렇지만은 장점도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 오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포 데이터 사이언스 가장 다른 말로 하면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에 가장 적합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슬로우 위어드하진 않아요. 파이썬은 아주 정직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스켈 같은 경우 노래 수업을 올렸었죠. 하스켈 중급까지 수업이 올라가 있는데 하스켈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레간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스켈이 정말 우아한 언어이죠. 우아하고 좀 뭔가 귀족적이고 좀 그렇죠. 근데 문제점도 하스켈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니까 일단 이것도 고급 하이어 레벨 언어니까 느린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너무 너무 높다죠. 클리프라고 해야 되나요? 스팁 러닝 커버. 예를 들어서 뭐 모노이드라든가 모나드라든가 뭐 모노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수학도 그냥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수학적 개념입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과연 수학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대중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따라서 사용자층이 상당히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수업에 강의 올라간 것 중에서 루아 언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언어들은 제가 강의를 다 올렸던 언어들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루아라고 하는 언어는 루아 역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루아는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요? 큐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큐트하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죠. 일단 빨라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용자층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low 사용자가 적다. few user.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low 같은 경우 참 아름다운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고 또 아름답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루아는 일종의 C 언어의 확장자라고 볼수 있어요. An extension of C. 그러니까 C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루아는. 그죠? C에다가 좀 펑셔널한 기능을 추가한 것이 루아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은 이제 러스트라고 하는 거죠. 러스트는 왜 하느냐는 거죠. 러스트는 한마디로 일단 말씀드리면 위에 언급한 모든 단점들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단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단점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와 달라요.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위얼드하지 않습니다. 아니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스트. Not weird. 그리고 괴상한 측면이 없어요. 어이없는 논리 구조가 어이없이 되는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자바스크립트는 다루다 보면 다루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정말 어이없는 상황들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만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세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버그가 프로그램 내에서 완성된 프로그램 내에서 버그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컴파일만 되면 일단 버그 없다고 믿어도 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컴파일만 되면 버그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언어가 제가 알기로는 러스트가 유일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언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하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얘는 웹 어셈블리와 함께 태어난다. 낫다고 해야 되나요? 함께 태어난 건 아니죠. 얘는 2006년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그러네, 비슷한 시기네요.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를 만든 팀들하고 러스트 개발 팀들하고 다 모질라 소속입니다. 그래서 grown up with 웹 어셈블리 와삼이라고 그럴게요. 두 개다. 처음부터 와삼 웹 어셈블리랑 같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섬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와섬은 기본적으로 최소 10배 이상 faster than JavaScript. JavaScript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빠릅니다. 와섬, 그죠? 근데 바로 러스트는 와섬으로 바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팠는데, 이 부분이 러스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말 정직해요. 정직하고 논리적으로 깔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가 상당히 길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어를 다뤘습니다만은,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부터 해서 이걸 다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부터 이번 7월 한 달,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2019년 7월 이에요. 7월 한달 동안 할 것이 러스트의 초등 과정. 러스트 초등 과정. 우리 자바스크립트 초등 과정처럼 중등 과정, 고등 과정 및 대학 과정 이렇게 나눠서 4개의 코스 강의를 녹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러스트 언어를 스페이스 웹의 표준 언어로, 스페이스 웹 and 오픈에이지 플랫폼의 표준 언어. 그래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혹은 고등학교, 중학교 뭐 프로그래밍 학원에서 가르치는 언어들이 보면은 어떤 언어들을 다 가르치고 있나요? 보면은 예전에는 코볼이란 걸 가르쳤었고, 코볼 지금도 포트란 같은 것을 금융권에서 쓰고 있어요. 포트란, 그리고 C 언어, C 뿔뿔, 파이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쓰고, 타입스크립트도 하고, 그리고 또뭘 하고 있나? 하스켈을 가르치는 데가 좀 있던가요? 하스켈을. 그리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바죠. 요렇게, 요게 일반 대중적인 거예요. 그죠? 모든 대학은 아마 자바는 다 다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고 언어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고 언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다 하나로 대체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여기 있는 언어들이 할수 있는 걸다할수 있습니다. 그에다가 여기 있는 언어들이 할수 없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대학에서 이런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할 게 아니라 그냥 러스트 하나만 하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각각의 언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좋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언어에 관심이 있는 일부 개발자들의 얘기고,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개발자들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거라는 거죠. 러스트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초등 과정부터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 과정부터 러스트 들어가 있고, 가장 쉬운 개념, 러스트가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쉬운 부분만 뽑아서 초등 과정,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중등, 고등, 대학 과정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 과정, 초등 아마 4년 차, 3년 차, 초등 3년 차와 4년 차, 그리고 중등 1, 2, 3, 4년 차죠. 1, 2, 3, 4년 차. 그리고 대학 과정 코딩 실습이 되겠죠. 코딩 실습. 요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요걸 7월 한달 동안 요렇게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중등 과정하고 대학 과정은 강의가 좀 쉽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초등 과정 얼러스트를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숙제이긴 한데, 일단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페이스웹과 OPA 표준 언어라고 하는 말은 로보틱스라든가 머신러닝, AI죠. AI나 이런 데도 다 러스트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좀 말씀드릴게요. 교재는 첫 번째 수업은 여기 있는 요 책들입니다. 보시면은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PDF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버전이 제가 보기에 그냥 제일 보기 편한 것 같아요. 굳이 PDF 버전은 보지 않더라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한 700페이지 분량이니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Rust by Example이라고 한 책이에요.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분량이 거의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실습 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하고 그래서 이 책과 이 책, 이 두 개의 책을 이용을 해서 여기 초등 3, 4년차, 중등 1, 2, 3년차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 부분, 제일 쉬운 개념들부터 뽑아서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중등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지금 이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등 1년차, 초등 뭐 3년차, 4년차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를 가능하면은 러스트로 다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좋아요. 그만큼 마음에 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또다시 이 교재도 있는데 이건 중등 아마 3년차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뭐냐니까 Cracking the Coding Interview에서 189개의 코딩 프로그래밍 퀘스천과 솔루션도 있는데 요것을 러스트 버전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 700페이지 되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코딩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의 문제들을 풀고 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게 중등 3년 정도 수업이고 그리고 이 토키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토키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프로바이딩 은 어싱크로너스 이벤트 드리븐 플랫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싱크로너스하고 이벤트 드리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어떤 핵심되는 기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토키오라고 하는 상당히 재밌는 이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4년차 중급 4년차 수업 정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또 웹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웹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웹 프레임워크 뭐가 있나요? 자바스크립트는 의 경우 앵귤러 있고 그리고 리액트 요즘 있고 그죠? 뭐 등등 있잖아요. 요런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프레임워크인데 마찬가지로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웹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앵귤러나 리액트 수업을 제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액티스 웹 라고 하는 거. 이거 외에도 뭐 로켓도 있고 그리고 또 고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리액트가 거의 뭐 주도하듯이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액틱스 웹 이게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틱스 웹 요 프레임워크를 다루겠습니다. 이게 중급 3년차 4년차 2년간에 이어서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 안내치고 상당히 방대했죠. 방대한 안내일 수밖에 없는데 요걸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러스터를 이용해서 그간 우리가 수업을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타입스크립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우리 팀 추비트 개발자들은 그 언어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니까 이미 기존의 모듈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러스트로 그걸 구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팀 주피트라든가 이런 멤버들은 우리 핵심 멤버들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도 공부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하스칼도 하고 고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학생들은 러스트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필요 없고 뭐 C나 C++이나 다
러스트 하나로 그냥 다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등과정 3, 4년차, 중등 1, 2, 3, 4, 대학과정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과정 코딩 실습은 스페이스웹 코딩입니다. 스페이스웹이 되고, 그리고 중급 3년차에서 도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도쿄 다루고, 그리고 4년차에서 액틱스 웹. 액틱스 웹이 도쿄 기반이니까 이걸 먼저 다루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등급 2년차 정도에서 189개의 코딩 퀘스천 다룰 거고, 그죠? 그리고 중등 1년차, 초등 3년차, 4년차, 중등 1년차, 예, 2년차. 여기 아마 뒤로 가는 게 낫겠네요. 189, 요게 이만큼이 마찬가지 중급 3년차로 연결되고, 그리고 중급 1년차, 2년차, 초급 3년차, 4년차, 요 4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두 가지 책, Rus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Rust by Example라고 하는 책, 요 두 개를 가장 쉬운 부분만 뽑아서 초등 과정으로 넣고 조금 어려운 부분을 뽑아서 중등 1년차,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부분을 중등 2년차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